형식적인 질문, 식사하셨어요? 뭐 타고 오셨어요? 이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대화죠. 그건 별로 좋지 않다. 제일 좋은 질문은 이 사람한테만 할 수 있는 질문들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홀딱 빠져요. 관심 있는 주제만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관심사 위주에 하는 질문들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람이 나랑 맞는 사람일까? 아닐까? 그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하는 거죠. 내가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좀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영화관 가는 것보다 넷플릭스 보는 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 집순이에요. 그러면 질문할 때 근데 운동은 안 좋아하세요? 이러면서 떠보는 거예요. 역시나 이런 질문도 닫혀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내 관심사 위주로만 질문을 했을 때는 대화가 매끄럽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요. 몇 번의 질문만으로 이 사람은 집순이네. 아, MBTI 뭐예요? 아, I 이러면서 딱 알게 되잖아요. 근데 판단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질문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탈피해야 돼요. 또 하나는 직장에서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사장님 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상대방한테 사장님 오늘 되게 이상하지 않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시작하죠. 험담 늘어놓으려고. 이런 질문이 정말 질문이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서두를 꺼내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만약에 왜요? 저 사장님 전혀 오늘 못 느꼈는데? 라고 하면 뭐야 자기 진짜 더 이상하다. 그러면서 험담의 화살이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하고 하는 질문들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신의 관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전지전능한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응을 예상하지 않아야 돼요. 저는 취업 특강할 때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이런 걸 해요. 대답을 시원하게 안 하고 어디까지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는 원인이 뭐예요? 하면서 더 물어봐요. 그러고 나면 제가 그 말과 아까 앞에서 했던 말을 함께 요약해서 하나의 답변으로 만들어야 돼요. 다 말을 해줘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일부러 좀 꼬리 질문을 하게 유도를 한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면접관이 이 질문을 또 해주겠지? 그거 역시나 혼자만의 시나리오예요. 근데 대화는 그게 아닙니다. 예상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만 대화가 잘 흘러갑니다. 그럼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좋은 질문은요, 사람이 내 편이 됩니다. 타인이 나를 알아서 홍보해주고 나에게 푹 빠지게 돼버려요. 그게 질문의 힘인데요. 오직 그 사람과 할 수 있는 대화만 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질문, 식사하셨어요? 뭐 타고 오셨어요? 이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대화죠. 그건 별로 좋지 않다. 제일 좋은 질문은 이 사람한테만 할 수 있는 질문들이어야 돼요. 시작은 당연히 그 사람을 모르니까 좀 뻔한 질문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나오는 질문들은 형식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라는 것은 열려있는 질문이 그 시작입니다. 월요일 같은 날 만날 때 이런 얘기하죠. 주말에 뭐 했어요? 뭐 했냐는 것, 뭐 했다고 대답할 수 있죠. 그것도 역시 닫힌 질문과 결이 같습니다. 뭐 했다 안 했다 둘 중에 나뉘잖아요. 질문을 할 때도 여러분 열려있는 질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주말은 어땠어요? 이게 훨씬 좋아요. 주말에 뭐 했다라면서 사실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주말에 그냥 한가하게 쉬었어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분을 이야기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사실이든 감정이든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질문이 바로 열린 질문이에요. 그 시작으로 해야만 편견이 없어요. 또 하나는 인간 중심의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나 어색한 사람과 대화 나누기 좋은 주제는 뭐예요? 궁금해하세요. 없다라고 저는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주제를 찾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날씨 얘기, 정치 얘기, 산업에 대한 이야기, 같은 직군이라면 그거는 역시나 뻔한 주제죠. 그 사람과만 할 수 있는 대화가 아닙니다. 인간 중심의 이야기를 하면 어떤 주제든 상관이 없어요. 전 주말에 영화를 봤어요 라고 해요. 그럼 영화 뭐 좋아하세요? 저는 로맨스요. 저는 스릴러요. 이건 지금 영화에 빠져있는 거예요. 주말에 뭐 했어요? 영화 봤어요. 뭐 봤어요? 시네마 천국 봤어요. 시네마 천국 누가 나와요? 시네마 천국 어디서 봤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걸로 계속 흘러가는 질문들은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인간 중심의 대화는 뭐냐면요, 영화 보는 게 당신은 왜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저는 영화를 볼 때 그냥 몰입하는 게 좋아요. 그래요? 몰입하는 게 왜 좋아요? 몰입이요? 제가 항상 업무 때문에 되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때 머리에서 항상 좀 산만한 생각이 드는데 영화를 볼 때는 머릿속이 조용해지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럼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사람의 단서. 아, 이 사람이 평상시에는 굉장히 바쁘구나. 생각이 많구나. 근데 그때도 단정 짓지 않고 또 물어봐야 돼요. 아, 바쁘시군요. 이게 아니에요. 계속 질문해야 돼요. 좋은 대화는 질문이 계속, 어떤 사람이 계속 질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했을 때 물어보게 돼요. 그쪽은 뭐 좋아하세요? 주말에 주로 어떤 거 하세요? 이러면서 닫힌 질문을 또 하겠죠. 이게 익숙하니까. 그런데 말문이 트이는 순간, 질문이 그 사람이 정말로 궁금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그 순간은 뭐냐면요, 상대방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했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다, 누군가와 관계를 잘 맺고 싶다라고 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나 이 말 해야지, 나 분위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끌고 가야지, 아, 요즘 사람들이 이런 질문 하니까 되게 좋아 보이던데 나 물어봐야지,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상대방이 더 많은 말을 하게끔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만 내 편이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깊이 경청하는 사람, 상대방을 깊숙이 궁금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외로운 거예요. 외로움이나 고독이라는 자체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님에도 그걸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말하고 싶은데 말할 데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깊이 있게 질문을 계속 해주잖아요. 나 당신이 너무 궁금해. 이 마음이 정말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홀딱 빠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고 싶다면 저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